애들이 멍 때리는 것도 나를 향해, 교사를 향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깊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 걸렸어? 아. 뭘? 학습부진의 정서적 이유, ADHD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대한민국 교사들이 얘네들 때 직접적으로 직격탄을 맞는 게 얘네들 때문이죠. ADHD들 등등. 근데 ADHD의 원인은 ADHD 아이들의 상처에 대해서 초등 선생님들 계신가요, 여기? 초등생 몇 학년? 1학년? 선생님. 1학년 또 특수 선생님은 2학년 특수 선생님 ADHD가 특수반에 또 가나요? 네. ADHD 애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는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실은 남자애들은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다 ADHD야. 그 증거. 장마철에 웅덩이가 있을까? 집에 가는데 웅덩이 있으면 초등학교 1, 3학년 어떻게? 다 이러고 간단 말이야. 근데 초등학교 4학년쯤 되면 얘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애가 생겨. 그런데 여전히 가는 애가 있어. 얘네들이 바로 ADHD예요. 전두엽 발달이 늦은 거야. 애들이 엊그제까지 나하고 똑같이 하는 놈들이 아 저는 왜 저렇게 나대래? 친구들이 공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화가 나. 그래서 애가 비리비리 하면 피해자가 돼. 따돌려. 그리고 애가 세면 화가지고 씨, 이것들이 씨, 무시하고 우리 싸워서 가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ADHD 아이들을 치유하는 방법이 뭐냐? 어디가 핵심이다. 결국은 우울해도 살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우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어. 뭐다? 뭐 때문에? 자존감 때문에. 지금 애들이 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고 애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이제 애들이 자존감이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사의 역할은 뭐냐? 지금 뭐 마이크로한 학습 기법보다는 제가 익숙한 데서 하나하나들 이렇게 이 애들 케어하는 방법 좀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ADHD.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와 진로갈등. 애는 축구를 하고 싶어서 축구했는데 왜 교실이 싫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 나 축구팀 있는 저 학교를 전학번에 줘. 그러니까 아빠가 야, 네가 찐박질도 못하면서 무슨 축구선수야? 네가 그래가지고 FC 서울 선수 되면 서울